안녕, 추적입니다. 이곳은 선생님의 고향 집입니다. 뒤에 바다가 보이죠? 야, 바다만 보입니까? 역사적인 현장. 법과 정치 강의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그 양식장입니다. 아까 노래방도 좀 찍어볼까 해서 갔는데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 확인이 잘안 돼가지고요. 다음에 또 선생님 어머니께서 하셨던 노래방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200일 남았습니다. 어떤가요, 기분이? 네, 아직은 좀 멀어 보이죠? 선생님과 처음 만난 때가 한 300여일 정도 남았을 때인데, 그래도 시간이 참 빠름을 느낍니다. 벌써 100여일이 지나서 200일이 남았는데요. 200일밖에 안 남았다,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, 아직도 200일 정도 남았으면 뭐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. 누구는 아직도 뭐 중간고사 준비에 또 여념이 없을 거고요. 또 누군가는 홀가분한 심정으로 6월 모의평가 대비 계획을 세우기도 할 겁니다. 이유야 어쨌건 6월 모의평가에서 고득점 하고 싶은 마음 다 마찬가지겠죠.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안될 수도 있어요. 너무 낙담하지 말고 우리 길게 봅시다. 공부는 지속되어야 하는 거니까. 수능 끝난 이후를 또 생각하면서요. 네,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겠죠. 선생님은 참 여기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추억 쌓기도 하고 싶은데, 와, 이거 뒤에 바다가 더잘 보이는데요? 옛날에 선생님 양식장 할 때는, 선생님네 집이 양식장 할 때, 그때 진짜 왔으면 난리 났을 텐데, 전복을 그냥 막 꺼내 먹으면 되는, 저 뒤에 보이는 요 지금 빈 수조인데, 여기서 막 꺼내 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안타깝습니다. 우리 수능 이후에, 찬란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더, 노력합시다. 건강관리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도 이제 곧 있을 심화 문제풀이 6월 모의평가 대비 특강 잘 마련하고 있겠습니다. 적자 생존 파이팅! 안녕!